지금 9시인데 10시까지 학원에 가야 돼요. 머리를 어제 저녁에 감아가지고 오늘 붙여와서 안 깠습니다. 저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다슈폼의 오리지널 슈퍼매트 박스. 엄청 좀만 써야 돼요. 엄청 좀만. 안 바른 듯 해야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면 딱지더라고요. 글리프 하드 피니쉬 스프레이.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습해가지고 스프레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짠, 여기는 제가 요즘 쓰는 향수인데 얘는 크리스찬 디올의 홀리 포니? 홀리 팬인가? 하여튼 그건데 엄청 달달한 향기야. 제가 달달한 향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이 트윌리 에르메스 향수인데 뭐 향 완전 꽃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달달한 향? 얘는 꽃향. 저 약간 달달한 파거든요. 요거는 요거 사면서 같이 받은 미스 디올. 요거 다슈에서 이 향수도 같이 보내줬어요. 제가 너무 달달한 향기만 있어서 여름에 약간 살짝 무겁긴 한데 얘는 되게 조금은 중성적이면서도 남녀노소 다 쓸 수 있는 그런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뿌려줄 거예요. 아쿠아 다이브. 딱 이름부터 여름에 쓰기 좋아요. 자세한 향기는 자막으로 적어놓을게요. 저는 지금 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저 한 일주일 만에 햇빛 보는 것 같아. 밑에 바지는 이거 브랜드도 까먹었네. 요즘 쓰는 브랜드 같던데. 7부? 9부 바지? 아, 7부 바지? 열심히 일하시는 소영씨. 그녀의 풍성한 머리숱.
머리숱이 정말로 풍성하시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못 보는 병이. 나는 초점이 안 맞춰지는 병이 있는데. 딱 붙어버렸네, 머리가.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지금. 뷰티 그거.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온다. 겁나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 이목구비 사라졌어. 아, 나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인사이즈를 사면 배송비 문제니까. 그녀는 돈을 쓴다. 아, 34,000원인데 써도 되겠지? 하지 말라. 사달라고 해. 사달라고 해.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좋아요. 집에 가자. 짜잔, 짜잔. 인생은 역시 킹코스. A3. 문서 출력. 저 이거 그냥 출력하면 되나요? 이 컬러. 컬러를 하시죠? 네. 다른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 이거 혹시 A3로 할까요? A3인가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A3로 하실 건가요? 네. 링 재본해야. 나 저번에 링 재본 안 한 거 같아. 펀치캣을 찍어낸다?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얇았어? 아니 그때도 안. 소영씨, 네. 퇴근해서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근데 지옥철 타야 돼요. 아, 큰일 났네, 지옥철. 찾아가야지. 근데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원래 선행연구에서 특강 뽑았는데 안 되네. 설문조사를 하고. 돈 주고 맡길 거야. 그렇게 소영이의 장학금을 설문 비용을 다 나갔다 봐. 색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니까. 순서 맞으신가요, 이거는? 네, 3, 4, 3. 생각보다 센스가 크다. 6. 우리 왜 체크를 몇 번씩. 어? 야, 요것도 안 붙였는데? 어, 아니야, 얘 맞아. SM이 맞아. 아, 맞다. SM이 맞지? 어. 근데 내가 그 SM이었는데 5로 고쳤는데 그 파일에서 안 고쳤어. 얘도 이렇게 네모 하얀색 파일. 아. 이거 2층인데 B로 잘못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A4로. 짜잔, 이렇게 백그라운드, 디자인 서브젝트, 사이트, 컨셉, 메스 스터디, 플로 플랜, 서큘레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ISO, 파사드, 이제 안에요.
구성됩니다. 끝. 안녕. 종강에서 시간이 많은 강한데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잠실에 야구 보러 가기로 해서 지금 선크림을 계속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가벼운 선크림이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보이시죠? 엄청 잘 스며드는 거. 젤 로션 타입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진짜 번들거림이랑 끈적임 없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오늘이 어제까지 장마였다가 지금 하늘이 찡 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완전 듬뿍 발라주고 갈 거예요. SPF 50에 플러스 4개짜리. 4개짜리니까 이렇게 놀러 갈 때 바르면 좋아요. 아주 좋은 젤 타입이어가지고 목 같은데도 쓱쓱 발라주기 너무 편해서 꿀템 꿀템. 플리프는 피부와 자연을 생각하는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도 아주 굿이죠. 올리브영 클린 뷰티 선정도 됐다고 해요. 유니폼은 여기 안에 나시 위에다가 이렇게 입을 거예요. 저는 롯데 팬이거든요. 제가 롯데 팬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롯데 팬이어서 자동으로 롯데 팬. 이제 나갈 건데 짜자잔 새로 산 모자 쓰고 나갈 거예요. 요거는 브라운야드랑 마리따랑 콜라보한 건데 20% 할인하더라고. 어차피 더울 거니까 야구장 갈 때 야구 모자 쓰고 가야지. 이렇게 쓰고 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얘도 오늘은 선물 받은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타임이 돼버렸는데 얘는 로티프 트리플 시카 콜라겐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 제목 그대로 콜라겐 제품인데요. 얘는 식물성 콜라겐 펩타이드가 40%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루 제품이어서 입에 털어서 먹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4세대 식물성 콜라겐이랑 풍부한 비타민C, 병풀 추출물을 더해가지고 피부에 탄력과 진정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콜라겐 제품이에요.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지금 4개 정도 먹었어요. 얘 맛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 들었는데 상큼해요. 뭔가 상큼한 맛이 나지만 건강한 맛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잠실로 야구 보러 갈 거예요.